저가 항공사에 대한 여행객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진 만큼 서비스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희수 기자입니다. 언제 고치고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승객들이 목소리를 높여 거세게 항의합니다. 청주에서 제주로 가려던 항공기 탑승객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7시 반, 180명을 태우고 청주를 출발하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출발 직전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개체 항공편은 저희로서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타사도 좌석이 만석인 상황이라서 항공 가고! 이게 뭐야 지금 마냥!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뭐야! 아무도 모르고! 해당 항공편은 원래보다 4시간가량이 지난 11시 20분에야 출발했습니다.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저가 항공사의 승객 점유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불만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환불 거부, 지연과 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대다수입니다. 잘못된 비용 절감 방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비 등 필수적 업무에서 비용을 줄인단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의 정비 업무 인력 기준을 채운 저가 항공사는 단 두 곳뿐입니다. 최근 저가 항공이 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근무 여건을 좀 악화시키는 또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는 방식으로 저가 가격 구조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서 국내 저가 항공사의 높아진 시장 점유율만큼 서비스 질도 향상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개희수입니다.